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내일은 경술 국치일입니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되고 일제가 칙령 제319호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 날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인 친일 매국 행각에 나서고 있는 현재 경술 국치일이 알려주는 역사적 교훈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은 외세에 의존하다가 망했습니다. 고종이 외세에 의탁해 권좌를 유지하려다가 망했습니다. 일본, 러시아, 미국이 각축을 벌이는데 열강의 욕망에 편승해서 왕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어리석기는 관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일본과 제휴하는 것이 좋다. 외교 안문을 지낸 김윤식의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중국을 버리고 일본과 손잡아야 한다는 게 윤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신념입니다. 하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은 보통 국가를 꿈꾸는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전략입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일본과 한몸이 되길 원하는 윤 정권의 모습에서 주권을 뺏긴 대한제국이 보입니다. 대한제국은 고종 때문에 망했습니다. 고종은 권력욕이 지독하게 강하고 비판은 참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탄압하고 해산시켰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는 독립신문도 폐간시켰습니다. 고종은 근대적 개혁운동을 무참히 밟아놓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며 전제군주가 됐습니다. 을사늑약 당시 고종은 일반 인민의 의향을 살핀다며 거절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또 히로부미로부터 귀국은 헌법 정치도 아니며 소위 전제군주국 아니냐는 놀림과 반박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는 단체와 언론인을 탄압합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민영화도 했습니다. 시행령 통치와 기록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탐하고 비판에는 격노합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을 먹어치우는 데는 무능하고 권력욕에 가득 찬 고종이 필요했습니다. 밀정이 나라를 팔아먹는데도 반드시 국회를 무시하는 무능한 독재자가 필요합니다. 누군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 망국엔 매국노들의 준동이 있었습니다. 1905년 11월 5일 송병준이 주도하는 일진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하는 것이 독립을 유지하고 영원히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전후로 관료들은 일제로부터 상당한 뇌물도 받았습니다. 중국의 언론인 양계초는 일본 병탄 조선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민 여론의 세력에 대해 조금도 뜻을 두지 않았으나 일본은 40년 동안 경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즉 일진회 등을 만들어 교묘한 책략을 제공했다.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라 불리는 친일파들을 3대 역사교육기관 수장에 앉혔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헌법 전문을 부정하며 1948년 건국을 주장합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신민만 있었다는 주장도 합니다. 헌법 전문은 부정되고 독립운동은 반국가 활동이 됩니다. 21세기 일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일제의 식민 지배가 정당화되고 맙니다. 과거사 반성은커녕 보통 국가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꿈꾸는 일본과 동맹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여론 경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고종이 평양으로 왕궁을 옮기기 위해 재정을 낭비한 일, 대원군이 10년 동안 모은 내탕금을 고종과 민비가 1년 만에 탕진한 일, 고종이 병적으로 미신에 빠져 역술인을 최측근 자문관으로 삼았던 일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용산의 VIP 1, 2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견되는 인물은 전두환도
박정희도 이승만도 아닌 바로 고종입니다. 경술 국치를 하루 앞두고 대한제국 망국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보이는 이 한심한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탄되는 데는 어리석고 욕심 많고 배신에 능한 군주 한 명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 오늘 대한제국 망국사를 상세히 길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